무슨 소리 같나요? 자,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.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쉐이커를 준비하시면 우리가 기차 소리 내기가 너무너무 좋죠. 쉐이커는 이런 에그 쉐이커 없으셔도 야쿠르트 통 같은 데에다가 좁쌀이나 뭐 쌀이나 콩 같은 거 넣고 마개를 닫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너무너무 멋진 우리 홈메이드 에그 쉐이커 만들 수 있어요. 자, 이런 쉐이커 준비하셔서요. 오늘의 활동은 노래가 기차가 빨리 갔다가 기차가 천천히 가요. 그러니까 노래 박에 맞춰서 빠르게 이렇게 흔들었다가 또 노래가 부드럽게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을 적용해서 아이랑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. 그런데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가 빨리 움직일 때 단지 흔들기만 할 건지 또 무릎도 치고 또 뭐 이렇게 두드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좀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내는 것, 오늘은 좀 포커스를 좀 가져볼게요. 그래서 사실 우리 킨더뮤직 수업에서도 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리드하는 방향대로 그냥 따라오고 똑같이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킨더뮤직 수업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전해주면 아이가 악기를 가지고 먼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. 당연히 아이들이 악기를 받으면 뭔가 흔들고 바닥을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게 부모님 또는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또 요소이기도 하답니다. 그래서 아이에게 와, 이 쉐이커 가지고 우리 어떻게 소리 낼 수 있지? 승현이는 어떻게 소리 낼 거야? 그러면 아이가 막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바닥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뭐 몸을 쳐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좀 북돋아 주시고요. 그러면 이번엔 아주 천천히도 한번 움직여 볼까? 바람처럼 강물처럼 어떻게 천천히 움직여 보지 하면서 또 아이에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. 일반적으로 30개월 좀 그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, 이걸로 뭐 어떤 소리가 나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는 잘 표현을 못할 거예요. 그 친구들은 아이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뭐 그냥 엄마의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어머님이 캐치를 하셔서 아,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, 맞아, 이렇게 흔들 수 있지 하면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게 또 어머님들의 몫이기도 하답니다. 물론 30개월 좀 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표현은 할 거예요. 자, 그런 아이들의 표현을 이런 음악 활동에 잘 녹여서 우리가 한번 즐거운 Riding the Rails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음악은 어쨌든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빨리 갔다가 ABA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. 자, 음악 들어보면 기차가 엄청 빨리 달려. 이때는 이렇게 비트를 느낄 수 있게 음악 조금 더 크게 틀어주세요. 엄청 빨리 간다. 우리 아이가 고정박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어머님이 이렇게 고정박을 맞추시면서 아이를 좀 리드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리스닝 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게. 이제는 뭔가 부드럽게 가는데. 이런 게 이렇게 몸을 굴러갈 수도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비트가 있는 느낌, 그리고 빠른 진행,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것들 잘 적용해서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